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상급지와 동일 생활권이지만 아직까지 30평대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 미만으로 저평가된 지역이 있는데요. 그곳은 바로 광진구입니다. 2023년 1분기 기준 광진구 30평형 평균 아파트 실거래가는 9억 7천만 원으로 인근 지역들 중 가장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광진구는 서울의 모든 주요 일자리를 30분 이내로 출퇴근이 가능한 최상의 교통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수동과 잠실, 강남과 도보 접근성이 가능한 광진구는 다양한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광진구의 개발 계획을 통한 광진구 부동산 전망과 입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리모델링. 대한민국 최대 어린이 테마파크인 어린이대공원이 노후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공원 환경을 정비해 어린이 중심 가족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2009년 시설 정비가 이뤄진 후에도 부분적으로 보수만 이뤄져 시설 노후화로 이용객의 발길이 줄어들며 민간시설 대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뒤따랐었는데요. 팔각당은 전시공간, 실내놀이시설, 카페 등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며 동물공연장은 연극, 뮤지컬 등 공연이 이뤄질 수 있는 문화공연장으로 재설계할 예정입니다. 식물원도 단순 전시와 관람 방식에서 벗어나 컨텐츠가 있는 전시 방식을 제공하고 교육체험 여가 휴게 기능이 강화된 식물원으로 재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출입구, 산책로, 연못, 각종 시설 등의 노후 건축물을 2025년까지 전면 재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KT부지 광진구청 통합청사개발 사업. 광진구는 옛 동부지방법원과 현 KT 통신시설이 자리한 자양동 일대 자양일 재정비 촉진구역의 광진구청 통합청사와 업무시설, 호텔, 공동주택 등에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 총면적은 7만 8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자양동 재개발과 동서울터미널 등과 함께 개발되어 잠실, 강남을 마주보는 한강변 서울 최상입지가 탄생하게 됩니다. 천호대로 역세권 개발 사업. 군자역 지구단위 계획 대상지는 약 16만 제곱미터로 4만 7천여 제곱미터에 달했던 상업지역은 7만 1,700여 제곱미터로 약 2만 5천 제곱미터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큰 변화는 천호대로를 축으로 특별계획구역이 지정되는데 사업이 진행되면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해지며 2배 이상의 용적률 상승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계획 변화로 군자역 일대뿐만 아니라 아차산역과 광나루역 등 천호대로를 기준으로 업무, 주거가 어우러진 비즈니스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서울터미널 개발 사업. 2009년부터 추진되어온 동서울터미널은 현대화 사업이 본격화되어 노후화된 동서울터미널은 40층 높이의 복합건축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민간사업자인 신세계동서울 PFV가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고 서울시와 사전협상이 시작되어 7층 높이의 동서울터미널이 40층 높이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현재 지상 1층에 있는 승차장과 하차장은 지하로 옮겨지고 터미널 규모도 지금보다 120% 확대되는데 지상 공간에는 업무와 판매시설 등이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동서울터미널 복합개발을 통해 인근 교통체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동서울터미널은 112개 노선에 하루 1,000회 이상 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공공기여를 활용한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4년 착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면 임시 부지를 활용해 터미널 기능을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양동 재개발. 강남권 인근의 한강변 마지막 개발지 광진구 자양사동이 두 번째 도전 끝에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자양사동은 2021년 신속통합기획 사업을 추진했지만 현금청산 비율이 많아 후보지 선정에서 탈락했었는데요. 그 뒤 권리산정 기준일이 변동되고 건축허가와 착공 제한 등으로 현금청산 비율이 감소했고 주민 동의율이 70%를 넘기면서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모아타운 3차와 자양 7구역 재건축 등이 진행 중으로 자양동 대부분 지역은 높은 사업성과 한강변 초고가 아파트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개발이 이뤄질 것입니다. 화양동 IT 업무지구 확대. 영동대교 북단에서 화양사거리를 잇는 동일로지구는 광진구를 대표하는 입지로 손꼽히지만 그에 비해 발전이 더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노후된 저층 건물이 많은데 동일로지구와 성수 IT지구가 맞닿아 있는 만큼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성수동과 연계한 개발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광진구는 동일로지구를 상업특화중심지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지역을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개발할 예정입니다.
성수동과 강남 출퇴근 인구가 많고 1인 가구 비율이 많은 광진구의 특성을 살려 청년 중심의 업무와 상업의 거점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워커힐 아파트 재건축. 1978년 준공된 대한민국 전통 부촌 워커힐 아파트는 1단지 11개동, 2단지 3개동으로 총 14개동에 576세대이며 단지 대부분이 전용 166에서 226제곱미터의 중대형 평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워커힐 아파트는 일반 주거구역 1단지와 자연녹지지역 2단지의 용도지역이 달라 추진 갈등으로 재건축이 지지부진했습니다. 재건축 사업 방식에 대한 이견은 여전한 상황이지만 재건축 후 강남권 아파트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사업성을 가지고 있어 최상급 지로의 조건인 대장아파트의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구독, 댓글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